네, 더 리포트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기업 분석팀, 그리고 성장 기업 분석팀에서 나온 산업 리포트, 그리고 기업 분석 리포트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장 기업 분석팀의 한동희 연구원 모시고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키움 스몰캡 먼슬리에 나온 종목 오늘 하나,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파크 시스템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텐데요. 일단 뭐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 내의 전략에 대해서는 뭐 언택트 관련한 종목들 또는 이제 소부장 펀드 관련한 수혜 종목들 또 낙폭화됐던 IT 종목들 이런 것들 보자라는 이야기가 그 먼슬리에 담겨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성장성에 주목하면서 고른 종목이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일단 이번 저희 먼슬리에서의 IT의 컨셉은 네. 그냥 단순한 낙폭과대 주가 아니라 일단 항상 높은 기술력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었지만 장이 좋을 때는 항상 비싸서 네.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이후에 이제 장이 이제 폭락을 하면서 다 같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바라만 봐야만 했었지만 앞으로는 좀 네, 같이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노리자.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종목 하나가 이제 네. 이 파크 시스템스라는 네. 회사고요.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는 그 원자현미경이라는 아이템이 이 회사의 핵심 제품입니다. 네. 이 그림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원자현미경은 기존의 전자현미경 대비해서 그냥 전자랑 원자의 차이만 느끼셔도 아실 텐데 더 미세하게 볼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진 기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전자현미경 대비 강점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전자현미경은 진공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네. 원자현미경은 상관이 없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 제품의 그 3D 형상을 다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 제품의 물성까지도 체크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파크 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최초로 상업화한 업체고요. 국내에서요?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처음 상업화를 시켰습니다. 네. 이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산업용 연구용이 있는데 연구용에서는 미국에 있는 브로커라는 업체랑 경쟁을 하고 있지만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용에서는 거의 좀 독보적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글로벌리 인정받는 기술이고요. 그냥 프론티어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자현미경 대비해서 이제 사용 환경도 덜 제한적이고 이제 네. 보여지는 것도 뭐 저희가 쉽게 이야기하기로는 이해를 하기로는 네. 더 자세히 세밀한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그쵸. 이해가 가능할 것 같고 연구용, 산업용 쓰이는데 일단 뭐 산업용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대충 일단은 맞는 건가요? 네, 그리고 하나 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제품의 3D 형상이나 그리고 특성을 볼 때 이 그 뭐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렵긴 한데 네네. 제품을 시조를 건드리지 않고 측정을 해내는 기술이 가장 엣지가 네. 있는 기술입니다. 시조를 건들게 되면 시료가 손상이 되고 변형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 시료가 손상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캔틀레버 탐침도 마모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형상을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네. 비접촉식으로 물질의 형상과 특성을 캐치하는 그런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네. 또 시장 내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다. 파크 시스템스. 이제 원자현미경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설명을 일단은 드렸고요. 이제 원자현미경이 어디 쓰이는지도 궁금하고 산업용 연구용 계력적으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제 이익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내용이 리포트에 들어있던데요. 그건 어디서 기인한 건지도 궁금해요. 아, 일단 이 제품 자체가 시장에 없던 제품을 상업화시킨 거기 때문에 네. 시장을 이미 있는 시장에 진출한 게 아니어서요. 일단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레퍼런스를 쌓으면서 지금 전방을 창출해내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최근에 2, 3년 동안의 성장에는 가장 핵심이었던 부분은 반도체 시장 내 침투였고요. 지금 뭐 공시나 뉴스플로우를 확인 가능하지만 삼성전자에 진입을 하면서부터 네. 이게 이제 주목을 좀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전자현미경 대비해서 원자현미경이 갖는 강점이 많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쓰이다가 이제는
점점 반도체에서는 공정이 미세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분명히 잘 나온 것 같은데 불량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공정에 대한 분석과 공정 개발을 위한 장비로서 쓰이기 지금 시작을 하는 거고요. 반도체 시장 내에서 침투가 본격적으로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의 강점을 가지고 지금 전방 시장에 창출되고 있는 사이클에 진입을 해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지금 디스플레이나 전자 부품, 제약 바이오 등등 여러 산업계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로서 지금 매년 매출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매출액을 이 역성장을 해본 적이 없는 회사예요. 계속 늘어나는? 네, 한 번도 성장이 멈춰본 적이 없는 회사고 물론 이익단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네. 뭐 이유는 이게 없던 시장을 창출해내야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사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인력 충원도 많이 해야 비용이 되고 비용이 들어가겠죠. 네. 여전히 지금 되게 유니크한 회사이긴 한데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지금은 많이 좀 알려지긴 했지만 과거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이렇게 많았던 회사도 아니었어.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익률이 좀 하락한 해는 있었는데 매년 매출 성장을 해왔다라는 점이고요. 이게 제가 지금 이 회사의 12개월 포워드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PER 밴드입니다. 밴드의 그 스케일을 보시면 최하단이 PER 20배였고요. 상단이 44배였습니다. 굉장히 하이밸류의 주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거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성장을 멈춰본 적이 없었고 회사의 재무구조 우량하고 뭐 하나 뭐 흠잡을 데가 없는 회사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많이 빠졌네요. 밴드 하단 20배를 완전히 깼어요. 깨고 지금 내려간 상태고 근데 시장에 이 주가로서 이런 종목은 많습니다. 다들 주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다만 하이밸류여서 살 수가 없었던 종목이었다는 지금 접근 가능한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다는 거고요. 그 이게 이제 낮아져 있는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이제 많은 종목들이 그러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다만 이게 정말로 이전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매력 있는 구간인가라는 판단을 하려면 올해도 이제껏 이어왔었던 매출의 성장 강도를 유지해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전망도 필요할 테고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덮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별로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뭐 수주나 매출 또 이익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 회사의 지금 공시 기준의 잔고를 좀 보여드릴게요. 수주 베이스의 업체이기 때문에 이 수주 잔고를 꼭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 보고서 나온 3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의 잔고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이 회사는 항상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였습니다. 실적 기준으로는요. 작년도 전체 연간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4분기에 한 번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참 좋고 성장은 해왔는데 분기별로는 항상 상반기에는 좀 어렵다가 하반기에 좀 터지는 이런 회사였는데 지금 잔고 250억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올해는 상반기부터 흑자를 내면서 시작을 한다는 점이 과거와 좀 다르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간으로 바라봤을 때도 올해 매출액은 작년보다 30% 성장하지만 영업이익은 80%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되면은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올해 영업이익률이 21% 정도 돼요. 근데 올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확대를 위한 인력 확대 그리고 해외 지사 투자 이런 비용적인 증가 요인이 올해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되는 가운데 매출 성장 효과를 온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익률 21%면 이 회사가 거의 제가 트래킹한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률이에요. 그래서 이 이익률이 나올 수가 있는가에 대한 악의도 있을 수는 있는데 작년 4분기에만 34%의 영업이익률을 냈습니다. 레버리지가 굉장히 센 비즈니스 모델인 걸 이미 확인된 상태에서 매출은 매년 성장해 왔어요. 물론 뭐 코로나에 대한 노이즈는 모든 종목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매년 해왔던 성장을 올해 또 할 수 있다는 근거에는 뭐 매년 그랬으니까 올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일단은 이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핵심이 지금 시장의 핵심은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 창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네. 것. 네. 그리고 반도체 시장 침투도 아직 본격적으로 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이 회사가 올해 제가 680억 매출액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 때문에 투자를 물론 뭐 IT 전방 산업의 위축 그에 따른 투자 감소는 당연한 사이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파크 시스템스의 원자 현미경을 채택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각자에 대한 공정 개발과 그리고 공정에 대한 검증, 불량률을 낮추기 위한 네. 이런 솔루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거는 물량 증가를 위한 제품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수요 위축에 따른 공급을 줄여야 되니까 투자를 네. 줄인다. 이 컨셉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약간 우스갯소리이긴 한데요. 네. 680억 매출액이잖아요. 네. 글로벌 그 반도체 기업들이 다 합친 투자 금액이 680억을 못할까요? 그렇진 않을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에 대한 비저블리티는 매년 그려왔지만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네. 올해는 비용 증가 부분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증가한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가는 상태고 네. 항상 비쌌던 종목이지만 지금 참 회사의 펀더에는 문제가 없고 어닝도 문제가 없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회사에 대한 연간 주가 트렌드를 봤을 때요. 워낙 하이밸류 주식이니까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해버리면 바로 디레이팅이 됩니다. 네. 역으로는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면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는 의미하고요. 네.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영업이익률이 16%였고요. 올해는 21%로 영업이익률이 증가를 하니까 네. 올해 상반기부터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면 네, 주가는 좀 우상향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간 뭐 PR 기준 40배까지도 이제 밸류를 받아왔던 기업입니다만 최근에는 그간의 하단이었던 20배도 깨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성장에 제동이 걸린다면 물론 뭐 현재 밸류 수준이 그냥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성장세 지속할 걸로 보이고 새로운 전방을 창출해가고 있는 구간에서 전방업체들의 투자도 일단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구나 올해는 이익률이 크게 개선될 걸로 기대된다는 점 또 상반기부터 성장에 일단은 가셔야 될 걸로 보인다라는 점 모두의 점수를 준다면 현재는 매력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파크 시스템스에 대해서 성장기업 분석팀의 한동희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